통빙이 잡으러 가자. 이 스무 살 때 사진이다, 야. 와우. 어? 사랑합니다, 고객님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아, 아니, 저거야, 극장이야. 네, 극장 저런. 어, 야, 봐봐, 일로 와봐. 좀, 야. 오. 이야. 이야, 진짜 극장인데. 형빈아. 네. 야, 여기 장군의 아들 나올 것 같아. 여기 저거 나올 것 같아. 네. 김두한. 아, 여기 숨어있다 나오는 거야? 그렇죠. 이야. 여기서 이제 등장. 짜잔. 아. 야, 나름대로 조금만 돼 갖출 거 다 갖췄네. 예, 예. 나름. 어, 여기 최신식이네. 오, 오, 또 이쪽도 짜잔이고. 등장, 퇴장하는 공간이 많습니다. 여기서도 등장. 그럼, 오, 오. 이렇게 등장할 수 있고. 아. 네. 그리고 이제, 이걸 아. 이렇게 해서. 오! 야 바로, 아, 잘 안 들려. 바로 마! 예, 네, 이렇게. 개그맨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어? 어, 저희가 총으로 다 치면 아. 한 40명, 50명 정도가 있고. 와. 네. 평소에 나와서 공연하는 친구들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나가고 있죠. 선수들도 그렇고 네. 개그맨들도 그렇고 네. 어쨌든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네, 네, 네. 그게 욕망이 제일 크잖아. 그렇죠. 근데 그것의 뒤에 그 내공이라는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개그의 능력 네. 선수의 그러니까 파이팅의 능력이 아니라 네. 네. 개그맨이 되고 파이터가 되기서 무대에 섰을 때 뒤에서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있잖아. 그렇죠. 여러 가지죠, 정말.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트레이닝을 네. 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맞아요. 소속사라는 게 존재했을 때 네. 그 사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가이드해 주는 게 너무 맞아요. 중요하다는 거거든.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많잖아. 그게 사실 이제 방송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해줬던 거고 그래서 개그맨들이 방송에 나가면 자기 몫을 하는 건데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그 단계가 아예 사라지니까 조금 이제 예능, 버라이어티에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. 이제 그 트레이닝의 과정이 있는 개그맨들은 지금 유튜브를 개개인으로 보면 되게 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억대의 수익을 실제로 올리는 친구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졌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한 달에 아까 연말 한 달에. 그래서 한 달에 억대를 올리는 사람 거의 드문데.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개개인으로는 좋은데 개그 업계로 보면 또 절대 모이지 않지 이제 썩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. 어떻게 그치. 보면 그렇지.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잘 지켜내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좀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걸 대세를 거스르고 그걸 지켜야 되는가. 어떤 핸드폰 질이니? 네? 어, 아니, 아니 전화가 있기를 봤더니 대표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던 차 어디다 대냐고 문자가 와 있네요. 밥 먹으러 가자. 밥. 식사하러 가시죠. 이게 대표님이랑 이렇게 뵈면 자꾸 이렇게 얘기가 그냥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썩 재미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재미없죠. 솔직히. 네. 야 재미가 없어도 다 인생에 도움 되는 거야. 맞습니다. 예.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그 워렌 버핏과의 대화처럼 아, 제가 그 아는 아 대표님 그런 거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? 그 대표님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예 네. 3만 원에? 3대 천왕 나온 맛집이 딸기 소스를
하는데 3만원밖에 안 되고 그 우리가 저거 업종이